여전히 씩씩하고 수더분하고 참 재밌어요. 자, 들으시면서 BAP에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기침으로 좀 목도 풀어보고, 네, 서로 체크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아, 뭐 이미 많은 질문들이 도착해서, 그것들로 이제 여러분들과, BAP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긴 할 텐데, 또 실시간 문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BAP에게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천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론가 나를 떠나버린 천사 같은 너. I need you.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네가 떠난 이후로 미치겠어. Every day, every night 잠도 잘 오지 않나. 울렁나마 술렁나마 cry. So I miss you and I need you. 난 every day 아직도 네 목소리가 들려. 돌아와줘 난 너밖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너야.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줘. Look at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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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게 돌아봐. 어떻게 살아가니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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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네가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니 네가 정말 날 떠날 줄은 몰랐지. 넌 마치 천사 같았어. 나 왜 이리 못났지. Oh no 이제 넌 날 외면하고 난 넌 이런 버린 바보 거지 같은 꼬라지.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So I miss you 널 생각해 and I need you. 난 everyday 망가진 내 모습이 초라해. 나를 낮춰 난 너밖에 사줘. 없다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너야.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줘. That's why 정신 나간 듯해 난 멍 때려. Every day 네가 떠났고는 망가졌어. 돌아봐준 너뿐이었어. 어서 날 구해 줘. 멈춰 제발 내 옆에서 멀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Never let you go. 너를 찾고 싶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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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가 있는 그곳. Oh better, oh better, oh better day. 천사 같은 너. 내가 사랑하는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같아. 너와 해줄 사람이 너야. 속에서 나를 비춰줘. 나를 꺼내줘. Look at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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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게 돌아봐. 어떻게 살아가니. Yeah. 천사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아유 진짜 이 남자들의 에너지 어떡하죠. 박미연님 라이브 살아있네. 양윤정님 밤중에도 잘 부른다. 서한이님 역시 믿고 듣는 BAP. 6568님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천사지만 라이브로 라디오에서 들으니 뭔가 더 색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와~ 아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또 가사를 방용국씨 참여하셨네요. 아, 네. 네, 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회피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 아니요, 그, 네. 이번 앨범에 이제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네. 작업하려고, 네, 굉장히 감성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하세요.
자, 지금 질문들 굉장히 많이 도착해서 하나씩 빨리빨리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SNS로 몽님께서 네. 천사 1위 공약이 서로 파트 바꿔 부르기였는데 아~ 앵콜 무대가 방송 시간 때문에 잘려서 못 봤어요. 아, 네. 별밤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진짜 잘려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바꾸셨었어요? 제 랩 파트를 영재 형이 그렇습니다. 네. 네. 제 파트를 네. 용국이 형이 아 그게 재밌겠네. 그게 재밌겠네. 방용국 씨 누리셨었어요? 네. 애드립도 하셨겠네요. 네. 폭풍 애드립도. 아 그렇죠. 네. 아 궁금하다. 네. 여기가 2등 카드였죠. 궁금한 좀 짧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혹시? 아 그럼 저부터 네. 준우의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뻗지만 해요. Oh no, 이젠 넌 날 외면하고 난 널 잃어버린 바보 거지 같은 꼬라쥐. 꼬라쥐. 젤로시만의 그 발음만. 네, 꼬라쥐. 아, 꼬라쥐.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용국 씨 노래는 네.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다음 젤로시. 아, 저 지금 인정하면 네. 돼요. 아, 네. 누가 있었죠? 파트 그때 바꿨을 때. 아, 네, 네. 아, 서로 바꿨군요. 네. 네. 아, 그거 해주세요. 궁금해요. 어떤 거요? 저번에 약속했 때 해주세요. 내 곁으로 이거를 내 곁으로 감사합니다. 종합 씨. 브릿지 해주라. 너를 찾고 싶어. 어대로. 약간 어대로로 들리기도 해요. 네. 그렇게 녹음했어요. 네. 아, 그럼, 아, 그래요? 어대로. 아, 어대로. 어대로, 어대로. 어대로래, 맞지. 네, 태현씨. 네, 저는 용국이 형 파트를 맡았는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니가 날 떠날 줄은 몰랐지, 넌 마치 전사 같았어. 네. 아, 그래도 제일 잘 어울리는데? 제일 잘 어울려요. 방영국 씨만 하겠어요. 힘세씨. 저는 종업이 파트. 네네. Every day, every night. 술 그만 드세요. 희자씨, 이 노래방이 아니거든요. 녹음하다 너무 힘든 게 제가 영어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영어 발음 때문에 되게 다른 허리케인 거기에서도 되게 Every day, every night 잠도 잘 오질 않나. 네. 아니 마지막으로 용국 씨 부분만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힘찬 씨 하는 동안 네. 물 마시면서 성대 관리하시네요. 기대돼. 기대된당. 정말 기대됩니다. 방영국 송 큐. 어디론가 나를 떠나버린 천사 같은 너. 애드립 한 번. 예! 별밤 초대석 BAP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듣고 3부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이 창피함을 3부까지 간직해 주세요. 잠시만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쓸 자리나 써야 할 곳을 일컫는 우리말 쓸데. 쓸데가 있으니 돈 좀 빌려줘처럼 말하죠. 그래서 소용없는 것을 쓸데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쓸데없다와 비슷한 말 가운데 쓰잘머리가 없다가 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에 쓸모가 있는 면모나 유용한 구석을 쓰잘머리라고 합니다. 흔히 쓰잘데기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바른 표현이 아니고 쓰잘머리가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예쁜 딸아이에게 보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마웠다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도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추억에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당신 없인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경미야. 예, 사부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니야. 그러면은, 싱글벙글쇼! 아니야. 야, 그렇다면, 예!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 정답이야! 경미야, 빨리 짐 싸라. 선배님들 쫓아오신다. 쳐야겠다.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 매일 오후 2시 정말 재밌어요. 조영남 아버님이시다. 튀어!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에너지 절약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 에너지 절감의 앞장서는 그럼포스 펌프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앞으로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연말 정산 과정에서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월세액의 10% 최대 75만 원이 소득세에 공제돼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7곳, 모두 2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 3월에 비해 47% 늘었고 2005년 이후 최다 물량입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유산 상속 소송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맹희 씨는 변호인을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진 맹희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제 간 벌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 소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동양증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중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승인신청서를 일부 수정사항이 있다고 제출했다가 철회했다며 조만간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선정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증권 매각을 위한 인수 본 입찰에는 어제 대만의 위안다 증권이 단독으로 입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여자 크로스컨트리 간판 이채원 선수가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채원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15km 계주에서 44분 9초 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엔 남부지방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에서 10에서 40mm, 경남과 경북 남부가 5에서 20, 경북과 전남, 전북 동부와 충북 남부에 5mm가량입니다. 엿새째 이어진 미세먼지는 내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6도 등으로 남부지방에선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초롱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저 미정 씨